프랑 정식이라고 돼 있지? 어, 빨리 읽어봐, 샵 그거. fx랑 리프라임 x가 포함된 함수 방 정식. 그건 어떻게 분해? 어떻게 분해? 순서 정해주잖아. 불러 순서. 어, fx를. 어, ax 좀 두고. 어. 아, 어, 그렇지. 목말이네요. 아, 이거 괜찮아, 이거 봐. 나 이거 시키는 대로 하자, 알겠지? 야, 이것도 그냥 똑같아.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근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올 가능성 역시 마찬가지로 존나 높다고 보면 돼. 일단 너희는 문제를 파악을 해야 돼. 봐봐. f'x 들어있지, 맞지? 그래, fx가 들어있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거 구하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시키는 대로. 알겠어? 얘를 왜 이름 잡냐면 뭐 굳이 이유까지는 필요 없잖아. 다음 함수는 명심해. 어, 차수가 제일 중요해. 차수를 내가 알아야만 걔의 식을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 2차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함수가 등장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항상 차수야, 차수. 차수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렇게 놓으면 차수 결정법이라 그래가지고 차수를 알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야. 해볼게. 진짜 하면 돼. 시킨 대로 해. 이렇게 잡고 대입해. 그럼 차수가 나와. 왼쪽과 오른쪽 비교하면. 대입한다. 자, x-1이야. f'x는 얘를 미분하는 거니까 anxn-1이야. 그리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1 되겠고 마이너스 그냥 axn쯤. 자, 얘를 분배를 해주면 anxn제곱이 되거든요. 맞지? 그리고 마이너스 anxn-1이 되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제곱이야.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그냥 비교하면 됩니다. 최고차만 비교하면 돼. 최고차만. 봐봐. 이 왼쪽에서 최고차가 누구야? 왼쪽 오른쪽 중에. 왼쪽. 왼쪽이 더 크지? 그럼 이 새끼 쌩까? 필요 없으니까 쌩까. 알겠어? 그러니까 얘 다 없애는 거예요. 될까? 돼, 안 돼? 돼? 그럼 an이랑 마이너스 2랑 같아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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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야, 비상권이니까 단위 살짝 복잡해, 살짝 복잡해? 그 생각해봐. 얘랑 얘랑 근데 최고차가 지금 누군지 모르지. 얘는 2가 큰지 n이 큰지 모르잖아. 살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뭐 해? 여기서 뭐해? 케이스를 나누는데 n이 3이 될 수는 없어. 3 이상이 되면 안 돼. 왜? 3 이상이 되면 얘 없어지지? 네. 고민해봐. 얘 없어지지?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건데 같아질 수 있냐 없냐? 없지. 봐봐, 얘는 ax, a, 앞에 an이야.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지. 만약에 if 3차면 얘 n이 3이면 얘가 없어진다고.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는 게 된다고. 얘랑 얘랑 같다고. 얘랑 말이 안 되잖아. 맞아? 얘 3 넣으면은 3axn 세제곱 되고 얘는 마이너스 ax 세제곱 된단 말이야. 얘랑 얘랑 어떻게 같아? 기각 4차 이상일 때도 다 똑같아. 4차 이상이면 또 얘 없어지니까 얘랑 얘만 되는 거야. 같아질 수가 없어. 결론이야. 몇 차일까? 4차. 몇 차일까? 몇 차야? 2차. 2차야. 1차면 또 안 되지. 1차면 얘가 없어져. 아, 그러게. 아니, 1차면 얘가 없어져. 그럼 얘랑 얘랑 같다라는 건데. 1차면, 아, 현재가 1차라 그랬으니까 얘네 1 넣어볼게. n에 1 넣으면 얘가 ax가 되지. 네. 얘 n에 1 넣으면 얘는 얘가 제일 크지. 네. 그럼 얘랑 같냐고. 아,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결론이야. 무조건 n은 2차가 될 수밖에 없어. 결정적으로. 결론이야. 차수가 결정됐어. 얘인 거를 논리적으로 밝혔어. fx가 2차야. 그럼 fx가 2차니까 f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는 거야.
잡고 저기다 넣어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개수 비교법 하세요. 왜? 항등식이니까. 모든 실수 X. 무조건 성립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돼. 개수 비교하면 돼. 할게. 봐봐. 자, X-1이 있어. F 프라임 X를 구하면 2A X 플러스 B가 되고 우변은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 비교를 때리면 2A X제곱 그리고 플러스 B 마이너스 2A X가 되고 마이너스 B가 되는 거야. 얘 묶어내면 1 마이너스 A의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BX가 되고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 돼서 얘 누구랑 같다? 1 마이너스 A랑 같다. 얘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B랑 같다. 얘 누구랑 같다? 마이너스 C 마이너스 1이랑 같다. 돼? 그럼 이거 풀면 A 나오지? A 나오잖아. 네. 그럼 A 6이 되면 B도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럼 B 나오면 얘도 나올 거 아니야? 네. 아, 끝났네. 얘들아, 한 문제 더 풀어야 돼. 네? 1분 남았잖아. 피기한 문제예요. 5분이에요. 아, 진짜? 뻥 치지 마. 아니면 뒤져. 아니면 뒤져, 꺼고. 꺼놨어. 쫓았지. 두 번째. 한 문제 더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